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요즘 누가 더 높고 살기 빡센데? 내가 바로 500만원 버는 방법을 알아왔어. 일단 밥을 직접 해먹어야 돼. 쿠팡을 보니까 쌀 20kg 최저가가 45,900원인데 이게 222인분 정도 분량이거든. 세끼 먹으면 하루에 621원 정도 쓰는 거야. 당연히 쿠쿠밥솥. 이런 건 사치니까 쿠팡에서 만원짜리 전자레인지용 밥솥을 사야 돼. 제일 중요한 반찬은 김을 먹으면 되거든. 내가 먹어보니까 밥 좀 많이 떠가지고 한 4번 싸먹으면 한 공기는 먹더라고. 그리고 사실 김도 비싸잖아. 근데 마침 이게 특가로 나와서 48봉지에 16,700원이면 살 수 있거든. 한 봉에 8장 있으니까 하루 세끼에 522원치 김이 드는 거지. 근데 이게 또 물릴 수가 있고 영양 실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올리브 김자반 같은 것도 한 번씩 섞어서 먹어주고 그러면 비타민 A도 풍부하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줘서 그냥 한 달 식단으로 최고인 거야. 옆에 한 달이면 34,000원밖에 안 돼. 의지용 밥도 초기 자본 만 원, 1년에 41만 원 정도면 식비가 그냥 해결되는 거지. 지금 혼자 월 평균 식비로 48만 원 정도 쓴다고. 1년에 540만 원을 세이브하는 거야. 이러면 냉장고가 필요 없어. 냉장고가 1년에 전기세가 10만 원 정도 나와. 사면 수십만 원 들잖아. 이것도 다 아낄 수 있는 거야. 대충 1년에 550만 원을 아끼는 거지. 그러면 200만 원짜리 컷 맞추고 아이폰 16 사고 남은 200만 원으로 부모님 용돈도 드릴 수 있고. 빨리 현혼 현년되고 폰 바꾸려면 가장 세일하고 있는 시골김 1년치 사재